안녕하세요. 소소한 클래식의 피아니스트 김민경입니다. 어릴 적 만화 영화를 보면 예쁜 소녀가 나와서 야! 뭐 이렇게 변신하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얍! 같은 주문처럼 아주 특별한 일이 2023년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 2023년 4월 7일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지휘자와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음악가가 만나게 됩니다. 미국 오케스트라 지휘자 중 아마도 가장 몸값 비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꼽으라면 바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일 텐데 뉴욕의 가장 핫한 지휘자가 바로 이 음악회를 지휘하러 온답니다. 바로 야판츠베덴. 자, 그는 뭐가 그리 특별할까요? 첫 번째, 특별한 별명의 소유자다. 스베덴은 아주 철저하게 단원들의 연습량을 강조하는 굉장히 빡센 지휘자로 소문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오케스트라 트레이너, 즉 오케스트라 조연사라고 부를까요? 이러한 그의 카리스마 덕분인지 스베덴은 단원들의 연주 역량을 단기간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의 연주에 대하여 비평가들은 그 어느 부분에도 우연은 없었다. 즉흥적인 부분들도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한 듯 노련하다. 혹은 항상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열정적이고 힘차며 음악의 어느 순간에도 의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라고 말할 정도랍니다. 두 번째, 금손이다? 스베덴에게는 수많은 레거시가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2012년부터 지휘해온 홍콩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2019년 세계적인 권위의 클래식 음악 잡지인 그라모폰에서 올해 오케스트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엄청난 족보 혹은 계보의 주인공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상의 오케스트라,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죠.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버른스타인, 토스카니니, 말러 등의 지휘 거장들이 거쳐간 오케스트라입니다. 스베덴은 이 영광스러운 계보를 이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이자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본캐는 따로 있었다? 사실 야판 스베덴은 처음부터 지휘자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8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오스카백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미국의 줄리아드 음악원의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죠. 그리고 바이올린계의 대모아도 같은 이 월클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의 선생님이기도 한 도르시 딜레이랑 공부를 하다가 1979년 19살에 네덜란드의 로열 콘서르테바우 오케스트라 최연소 악장으로 취임을 하여 16년간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하며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 앞에서 독주회를 열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29살 어느 날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버른스타인이 로열 콘서르테바우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하러 오게 되면서 얍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버른스타인은 스베덴에게 리허설을 한번 지휘해달라라고 반농담하듯 지휘봉을 스베덴에게 맡기게 되고 이때부터 스베덴의 인생은 얍! 하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로 데뷔한 지 거의 20년 이후인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0여 년간 미국 댈러스 심포니 상임 지휘자로, 51살에 홍콩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취임, 55살에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및 상임 지휘자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사연 있는 남자? 1997년 스베덴과 그의 아내 알테는 파파게노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합니다. 파파게노,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바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필에 나오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쇠잡이꾼의 이름이죠. 이 파파게노 재단은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인데 왜 갑자기 자폐증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었을까요? 사실 스베덴에게는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4명의 자녀들 중 아들 벤자민이 6살이 되도록 말을 못했다고 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은 벤자민에게 스베덴 부부는 항상 동요를 불러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들이 극적으로 노래 가사를 말하게 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문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스베덴 부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돕고자 무엇보다 음악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 이 부부는 아이들에게 음악 치료를 제공해주고 사회 적응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 머니?
돌아오는 4월 7일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미국에서도 몸값 비싸기로 유명한 이 지휘자가 프리, 네 맞습니다, 무보수로 지휘하기로 했답니다. 음악은 영혼의 음식이며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영혼의 풍요가 닿아야 한다 하는 그의 발음에 따라 속히 추진된 서울시향이 드리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 공연은 서울시향과 스웨덴의 첫 시민 공연으로 특별한 재능을 가진 바이올리스트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바이올리스트 공민배. 현재 18살의 공민배 학생은 화성 나래학교에 재학 중이죠.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인생을 시작한 그는 5살에 자폐 판정을 받게 된 고기능 자폐를 안고 있습니다. 민배 학생은 어릴 때 소리를 듣는 걸 힘들어해 늘 손으로 귀를 막고 다녔다고 해요. 전국 장애인 콩쿠르 대상, 한국 클래식 콩쿠르 대상, 전국 학생 온라인 콩쿠르 대상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가 이번 아주 특별한 음악회 공연에서 연주하는 곡은 바이올리스트라면 필수 레퍼토리, 모두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인데요. 과연 어떤 감성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연주를 할지 정말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민배입니다. 어떤 음악이 가장 좋아요? 감동받는 작품이 계속 바뀌어요. 모르는 곡들도 연주회를 보러 가거나 연주를 하면 더 새롭고 마음이 바뀝니다. 멘데스존은 어떤 곡인데요? 우아하고 감미로운 느낌이 드는 곡이고 악기 연주할 때 어때요? 재밌고 즐거운 마음이 즐거운 마음 들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409마리 두 번째 박자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더 많이 배워서 많은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곡 해석을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휘자님, 서울시향 선생님들, 그리고 저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이번 음악회는 베토벤이 남긴 서곡 중 가장 유명한 서곡인 에그몬트 서곡으로 시작해 바이올리니스트 공민배 학생이 협연하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레스피기가 남긴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작품 로마 3부작 중 하나인 로마의 소나무를 연주하게 되는데요. 오랜 시대의 향수와 과거의 환상을 다룬 음악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판타지아 2000에서 하늘을 나는 고래의 환상적인 장면에 등장한 음악이죠. 마지막 피날레는 라벨의 가장 유명한 저작권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볼레로인데요. 하나의 주제를 드럼이 시작하면서 각종 악기들이 반복적인 리듬으로 연주를 하면서 악기 혼이 늘어나고 소리가 확장되죠. 그리고 결국 이 극한 집요한 반복은 아주 장대하고 화려하게 마무리되는데 스웨덴의 바톤 아래 어떤 감동을 안겨줄지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차기 서울시향 음악감독인 야판 스웨덴의 지휘와 서울시향 부지휘자 데이빗 이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인 이번 공연은 음악이라는 공통된 재능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모두를 위한 음악의 감동을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향이 드리는 아주 특별한 음악회의 수익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해요. 저는 그럼 또 다른 공연 소식과 클래식 토크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바이.